스포츠 생방송 중 포착된 재미있는 팬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할렘 글로브트로트 선수는 이 작은 팬이 하이파이브를 하기 위해 손을 내민 것을 알아차리고 기억에 남을 만한 슬로우 모션 하이파이브를 했는데요. 한 팬이 그녀의 음료수에 치킨 너겟을 찍어 먹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어이쿠, 경쟁이 치열해요. 저 남자분 허탈하게 돌아서는 저 여성분. 아이의 외침으로 축구 팬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키게임 경기 중 한 팬의 얼굴이 전광판에 띄어졌습니다. 추수감사절 칠면조와 비교된 채로 말이죠. 저드 트럼프 선수가 스누커 챔피언십에서 집중하고 있다 조용한 순간에 팬들 중 하나가 방귀를 뀌는 웃긴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열린 홈커밍 경기에서 모세로 분장한 이 남자는 팬들을 두 갈래로 나누는 진기한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이 멋진 엄마는 그녀가 아기를 안고 있는 동안 아주 인상적으로 파울볼을 잡았습니다. So it's quite the catch. Yeah, this ball cascading down from the upper deck and the Nice grab. Be careful of the little one, though. 이 남자는 소름 끼치게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남성은 펄볼을 잡기 위해 좌석의 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이어 공을 잡은 기쁨에 포효했습니다. 팬들은 어느새 체조 선수의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는데요. 이 귀엽고 작은 소녀는 아주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는 그녀가 든 사인카드를 알아챘고 그녀에게 자신의 소중한 라켓을 주었습니다. 이 팬은 데빈 부커가 넘어질 때의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찍어 그가 지나갈 때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중국과 독일의 배구 경기에서 이 열광적인 팬들은 심판의 행동을 계속해서 따라했습니다. 이 팬은 샤킬 오닐과의 만남을 카메라에 담으려 촬영하다가 이를 들켰습니다. 배구 선수들이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남자 팬이 몰래 그들 사이로 들어와 팀인 척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난 뒤 너무 좋아 기절했습니다. 이 GS 팬은 르브론 제임스를 놀리는 행동을 취하다가 그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것을 보게 되면서 어색한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루카 돈치치는 득점 시도에서 팬들과 부딪히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녀들은 그를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 중에 이 팬들은 경기장 맨 위쪽 관람석 부분에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던졌고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대해 그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Okay, step one. Please. And now there's step two. Yeah, he's back. 그가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가 실점한 후 이 팬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남성은 레이스에서 자신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결승선 앞에서 넘어지면서 경기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소녀의 최악의 순간의 표정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한 아이와 한 남자가 경기 중에 놀라운 춤을 추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송출되었습니다. 투수가 던진 야구공이 팬 앞에 놓여있던 맥주캔을 맞추면서 그것이 남자의 얼굴에 튀었는데요. 이 커플은 카메라가 자신들을 비추는 줄 모르고 달달한 사랑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프로야구 선수보다 반사신경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카메라맨이 관람석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성 팬을 가리켰고 이를 본 해설자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공을 잡아서 그가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건네주었는데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이 셀틱스 팬은 온몸으로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송출되었습니다. 페네르바체와 CSK와 모스크바 간의 유로리그 결승전에서 러시아 팬이 옆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페네르바체 선수 니콜라 칼리니치를 방해하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옆에 앉아있는 여성 팬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